사실 뭐 이거 시작하기 전에 뭐 세미나를 하면서 좀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저기 그 뭐냐 사실 딱요 세미나 하기 좀 얼마 전에 이제 바로 시간 좀 전에 이제 지인분의 부고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그 지인분도 이제 활동가고 되게 형편에 맞서는 어떤 되게 활동들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좀 많은 생각이 들고 이제 좀 명복을 빌면서 좀 세미나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형어 표현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뭐 앞에도 좀 많이 나왔지만 이제 형어 표현의 사실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고 실제로 이 어떤 여러 가지 법률들, 형어 표현과 관련된 여러 법률이나 뭐 구체적인 논의들 이런 것 있지만 어떤 공통된 형어 표현의 어떤 그 정의는 아직까지 없어요. 어떤 법률에서 이거는 형어 표현이다. 이렇게 정의 내린 거는 아직까지는 없고 많은 경우 형어 표현은 어떤 특정한 개념 표지나 이런 것들을 좀 갖고 좀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정의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이게 좀 논의되는 상황들은 어쨌든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제 형어 표현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연구들이나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만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형어 표현이 주로 이제 어떤 표지가 있어야 되는지를 갖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2020년에 이제 국가인권위에서 형어 표현 리포트를 발간을 했었고 18년에는 형어 표현 실태조사를 하면서 이제 관련 정책 제안들을 했었는데요. 거기서 좀 정의되는 형어 표현은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 지역, 뭐 이런 어떤 속성, 개인의 어떤 차별금지법에 보통 들어가는 차별금지 사유의 속성을 바탕으로 개인이나 집단에게 뭐 모욕하거나 비하하거나 월시하거나 차별폭력을 선전선동을 하며 결국 차별을 정당화, 조장, 강화하는 표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보통 이런 개념 표지들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게 형어 표현은 어떤 특성, 속성을 지닌 특정 집단 또는 개인, 그러니까 어떤 그냥 1대1로 그냥 싸우는 관계에서 뭐 나오는 욕설이나 이런 것 때문에 형어 표현은 아닌 거죠. 어떤 그 정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속성, 뭐 흑인이라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하는 것, 그리고 그런 특정 집단에 대해서 어떤 편견,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모욕하거나 차별을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물리적인 공격이 아닌 언어, 이제 표현이다 보니까 이게 만약 물리적인 공격으로 넘어가면 이건 증오범죄라고 이제 좀 별도의 어떤 논의 사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통해서 이런 특성들을 갖고 있는 것들을 좀 중첩적으로 해서 형어 표현의 어떤 특징이다 합니다. 여기서 일단은 형어 표현의 뭐 양상이나 해악 같은 것들은 사실 뭐 이미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다 많이 다 아실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작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형어 표현 그 관련된 경험 조사, 국민 대상 이제 여론 조사를 했던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형어 표현을 경험한 사람에 대해서 1년 동안 형어 표현을 접한 사람이 10명 중 6명인 이제 64.2%였다고 했고 특히 이제 연령이 낮을수록 아무래도 이게 사실 온라인으로 이렇게 형어 표현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뭐 온라인 접근성 이런 것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형어 표현을 당한 경우에는 이제 공포심이나 위축감을 느낀 사람이 절반 이상이었고 이제 반대부사 표현보다는 보통 무시한다. 아까 유민 선생님도 말했지만 이제 개인적으로는 대응하기에 너무 좀 무력한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은 무시하고 그냥 발생한 사용자를 피한다. 사실 이게 피하는 게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니죠. 만약에 이 당사자한테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대응이 좋은 방법이 아니라 당사자가 절대 갈수 있는 어떤 공간이 어떤 공적 공간이 줄어드는 것이니까요. 이 허어폰의 영향을 보시면은 무시함도 있지만 회피하거나 표현이 위축되거나 뭐 신고하는 분들은 그렇게 적지 않고 어떤 위축감 이게 사실 허어폰의 해악으로 많이들 얘기되는 것입니다. 이제 소수자들의 어떤 존엄이 손상되고 소수자들이 내가 사는 어떤 사회 공간이나 구조가 나한테 도저히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사실상 얘기를 하지 못하게 만든. 그래서 보통 형어 표현에서 표현의 자유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이 형어 표현이 만연할수록 이 표적 대상이 되는 집단이나 개인들은 그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형어 표현에 대해서 이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꾸준히 나오는 거고 이미 이거는 어느 정도 확고하게 어쨌든 이걸 내버려둬서 안 된다라는 거에 누구나 지금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거를 좀 어떤 방식으로 좀 대응을 하면 좋을 것인가 문제인데요. 뭐 일단은 요 바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의 법적 규제지요. 앞에서 좀더 얘기가 나왔지만 가령 이제 유엔 같은 경우에 유엔의 자유권 규약에는 이제 제20조 2항의 차별 초기 또는 차별 적이 또는 폭력에 선동이 되는 어떤 증오의 고치는 법률로 금지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유엔 인종차별 철폐 협약은 해왔고 이제 모든 회원국이 이제 인종차별을 하는 선전활동을 불법으로 선언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유럽 국가들은 형어표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들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역사적인 어떤 대응들도 있고요. 이제 나치나 이런 나치 독일에 의한 어떤 홀로코스트나 이런 혐오 선동 이런 것들이 어떤 결과 이런 것들이 봤기 때문에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이런 형사처벌 조항들을 둬서 이제 혐오 표현을 한 경우에는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사실 혐오 표현에 대해서 이건 이 시민사회 논의라기보다는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많이 논의되는 거는 이런 법 유럽의 어떤 사례들 따와서
이제 형사처벌 조항을 부장, 그래서 퍼벌 조항을 주는 쪽으로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법안들이 발의가 됐었어요. 이제 2013년에 이제 안효대 의원 대표 발의로 형법에서 혐오죄라는 걸 신설하자. 혐오죄는 일종의 이제 이 317조가 들어있는 거는 모욕과 명예훼손과 이제 같이 있는 건데, 이제 모욕 명예훼손 밑에 혐오죄를 둬서 혐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김부겸 의원이 혐오 표현 규제 법안 이런 걸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혐오 표현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시정 명령을 내리고 손해배상을 하고 형사 처벌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 법안은 근데 발의되자마자 이제 보수계 신교단체에서 이제 막 항의를 하니까 일주일 만에 법안을 바로 처리했습니다. 사실 이 법안 자체도 문제가 많아요. 이 혐오 표현 규제 법안은 나중에 한번 찾아보셔야겠는데, 차별금지법안은 그냥 그대로 뺏겨갖고 차별이란 말을 혐오 표현으로 바꾸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차별금지법에는 어떤 특정 직업의 사정상 불가피한 경우에 이제 하는 차별은 차별을 보지 않는 게 있습니다. 가령 어떤 직업을 하려는데 어떤 자격이 필요해서 그 자격증 가진 사람은 채용하겠다는 걸 차별로 보지 않겠다. 이런 내용. 그건 당연하죠. 생각하면 상식적인데, 여기 혐오 표현 규제 법안에도 어떤 직업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혐오 표현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직업상 불가피한 혐오 표현이라는 게 대체 뭔지가 상상이 안 되죠? 네, 그건 정말 국회의원들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만든 법안이었고, 그만큼 사실 논의가 빈곤한 겁니다, 정치권에서. 이거에 대해서 법을 만들면서, 자기들이 발의하면서도 그 법이 대체 뭔지조차 제대로 안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2020년에 이제 전용기 의원이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에 이제 정보통신망법에 보면 이제 비밀 누설, 그러니까 사생활 침해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명예훼손, 모욕적인 어떤 정보를 선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금지하고 처벌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혐오와 차별이라는 걸 넣습니다. 이것도 사실 뭔가 엄청난 숙고가 있다보다는 그때 이제 구하라 씨가 이제 사망했을 때그 어떤 악플이 좀 문제가 되니까, 배우자의 악플이 문제되니까 그 악플에 대한 어떤 처벌을 하겠다고 만든 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통과된 법이 있죠.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 이거 이제 이게 개정안이 통과돼서 이제 그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한 자는 이제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역사부정죄가 혐오평가 같은지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홍성수 교수님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여러 가지 좀 비판적인 어떤 견해들도 많이 갖추긴 했는데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떤 정치권의 대응 방식은 계속해서 뭔가 벌칙 조항을 두고 처벌 조항을 두고, 근데 이 처벌 조항이 되게 면밀하지 않은 형태의 처벌 조항들을 많이 두는 방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유정에서 이제 법적 규제가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법적 규제는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이제 아까 자유권기호위원회에서도 이제 차별적인 증오의 선동이나 이 선동이 내버려두면은, 사실 혐오 표현의 어떤 생약성은 표현 자체도 문제지만 그 표현을 계속 내버려두면 그게 계속 증폭되고 증폭됨으로써 어떤 직접적인 어떤 폭력이나 증오 범죄, 학살 이런 걸 나갈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정말 어떤 인종을 다 죽여버렸나 이렇게 걸걸해서 말하는 거는 이건 단순히 그냥 말해도 되는 거라고 내버릴 수는 없는 거죠. 이건 정말 같이 어떤 폭력을 하자는 이런 얘기고. 또 한편으로 어떤 직장인 학교에서 되게 좁은 사회에서 어떤 직장에서 사장님이 계속 직원들한테서 어떤 외국인 직원이 있는데 외국인 보는 직원 앞에서 계속 외국인 혐오 표현을 한다고 하면 그 직원은 나가야겠죠. 직원을 사장한테 하면 사장한테 나가란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사실상 실질적인 어떤 차별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커지는 것이고, 그랬을 때 민사든 형사든 여러 가지 규제 방안들을 할수 있는 방안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법적 규제가 항상 답이냐라고 하면은 사실 또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고, 왜냐하면 사실 이제 법이란 거는 결국 혐오 표현을, 아까 이제 혐오 표현의 정의란 것이 사실 되게 애매하고 그거를 이리적으로 하기 어렵고, 아까 윤 선생님 말했지만 여러 가지 어떤 유형들이 있는데 그거를 그럼 어디까지를 규제하는 법안이고 어디까지를 규제하지 않는 혐오 표현인가라고 했을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고, 그게 잘못 쓰일 경우에는 오히려 소수자들의 표현까지 억제되는, 가령 이제 지금 명예훼손 모욕죄로 김치녀랑 이제 그 한남충이 동일하게 처벌이 되고 있죠. 근데 동일한 처벌이 맞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세심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어떤 앞에 입법을 보시면은 결국은 처벌 조항입니다. 형사처벌인데요. 형사처벌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어떤 사람한테 대해서 어떤 자유권이나 이런 것들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을 하고, 실제로 어떤 정말 아까 말한 혐오죄 이런 것이 신설된다고 해도 발언이 혐오죄로 처벌이 안될 가능성이 크고, 만약 안철수 의원이 말한 그 키워보는 보기 싫다 이런 걸 가령 혐오죄로 고소를 하면은 안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저는 형사적으로 법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겁니다. 법원도 무죄라고 했다. 그럼 이 법은 이 말은 해도 되는 말이다. 이러면서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어떤 법적인 규제들은 기본적으로 사후적 규제죠. 일단 발언이 벌어진 뒤에 그 발언을 처벌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처벌이 된다면은 그 다음에 발언을 예방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사후적 규제이기 때문에 어떤 실효성의 한계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어떤 규제들을 할 것이고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 짜야 되는 것이고 이건 이제 홍선수 교수님이 주로 이제 방법적으로 하는 부분은 형어편에 대한 대응 방식은 여러 가지 층위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더 많은 표현, 더 좋은 표현,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대안편이죠. 대안편 같은 어떤 더 좋은 표현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안편에 대해서는 이제 앞에서도 여러분들 얘기해 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그냥 저희가 그때 아까 만든 차별금지표대정연대에서 자료를 만들다가 좀 찾았던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유럽평의회가 만든 자료인데요. 여기서는 또 이제 대안편과 개안표현을 좀 구분을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크게 넓은 의미에서 다 대안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약간 좀 엄밀하게 좀 보자는 의미에서 좀 구분을 하고 있고, 대안표현은 이제 이 어떤 말에 대해서 바로 받아치는, 이 말은 너네 말 잘못됐어? 아니면 너 말은 이런 이러해서 뭐 아니야? 이렇게 딱 팩트 체크를 하거나 이런 딱 받아치는 것이고, 대안점 말하기는 이쪽에 프레임 전환이죠. 이게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런 프레임을 아예 말려대지 않고 다른 얘기를 함으로써 아예 그런 사고방식을 완전히 전환시키는, 이 두 방식이 다 사실 어떻게 보면 큰 넓은 의미에서 대안표현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들이 적절하게 사용됨으로써 어떤 형어 표현이 좀 형어 표현에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할 것입니다. 책자가 이런데요. 책자는 혹시 뭐 필요하시면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사례들을 좀 봤습니다. 이제 어떤 형어 표현의 사례들 해서 뭐 질문하기에서 이제 동성애 찬성하는 거 아니냐 뭐라 하는 거에 대해서 왜 반대하세요? 뭐 아들이 남자를 며느리라 들으면 이렇게 왜 안 된다 생각하세요? 계속 물어보기. 그리고 이제 뭐 장애인의 시비 거는 것에 대해서 이건 장애인 차별입니다. 아까 키시버거 선생님이 말한 것도 뭐 이건 인종차별입니다. 이와 레이시스트 이렇게 딱 규정하는 것. 그리고 이제 여성혐오, 낙태죄 관련돼서 나온 여성혐오에 대해서 어떤 비틀고 전유해서 다른 얘기를 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방식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또 본격적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앞에 좀 대안편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대안편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일단은 이거는 혐오 표현에 대한과도 결국 연관되는 부분인데요. 혐오와 차별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충분히 논의가 필요합니다. 어쨌든 앞에도 말했지만 혐오 표현과 단순한 욕설은 다릅니다. 그냥 욕설은 그 자체로 예의적이지 않고 그 욕설이 심하면 모욕죄가 될 수 있죠. 하지만 그거를 우리가 어떤 인권의 원칙에서 어떤 소수자의 어떤 존엄성을 파괴하는 혐오 표현이라고 보는 건 다른 것이고, 그래서 형법상 명예에서 모욕이 되는 표현과 혐오 표현을 구분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아티클 19이라고 이제 표현의 자유 관련돼서 이제 활동하는 국제 단체에서 이런 식으로 혐오란 거는 단순히 그냥 편견, 그냥 갖고 있는 그냥 나는 뭐 이런 부정적인 거와는 다르죠. 차별을 선동하는, 차별과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차별적인 어떤 구조 속에서 나오는 것이 혐오 표현이고, 그렇기 때문에 소수자 집단이 특히 표적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런 어떤 논의들이 충분히 돼야 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만일 되지 않을 때는 이제 대항적 표현이 사실 또 다른 혐오 표현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차재현에서 이제 2018년에 저희가 평등행진이라고 광화문부터 국회까지 이제 행진을 했었는데, 그때 반동성애 보수계신교 단체들이 붙어서 막 계속해서 이제 뭐, 여러분은 뭐 죄인입니다, 뭐 회개하세요, 뭐 동성애는 뭐 더러운, 뭐 이렇게 막 협언을 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일부 참가자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항의를 하는데, 이게 모두가 그런 게 아니고 어떤 표현들이 일종의 노인비하적인 표현들이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그 협언을 한 사람도 약간 나이가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이가 많았는데 뭐 집에나 있을 것이 뭐 왜 나와서 뭐 이렇게 하냐는 어종의 그 자체가 또 다른 하나의 이적인 노인 비하적인 표현이 되는 문제들. 그래서 혐오 표현에 대항하는 표현이 또 다른 혐오의 문제가 되는 문제. 또 하나는 이제 대항 표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기존의 어떤 그 구조를 깨는 게 아니라 그냥 기본의 차별적 구조를 오히려 그냥 고착화시키는 그런 난민 혐오에 대응해서 하는 말들이 많은 말들이 있었던 게 김대중과 아인슈타인도 난민이었다. 뭐 이런 것들 난민 혐오에 대항하는 말도 하긴 했었는데, 이거는 뭐 사실 말한 게 결국 난민은 훌륭한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주려는 의도는 그런 거죠. 하지만 결국 그런 것들만 보여주면은 그럼 난민이라는 게 다 항상 그런 사람도 아닌데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니까 난민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런 좀 잘못된 그런 걸 끌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항편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아 이런 것들이 왜 형편이 문제이고 왜 내가 이걸 대항편을 하는 것인가, 이 차별적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학습할 수 있는 기회들, 어떤 조건들이 주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윤 선생님 말했던 이제 그 특히 개인적 대화 표현이나 집단적 대화 표현에서 어떤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죠. 진짜 표적 집단에 대한 소수자들이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소수자들은 수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어떤 경제적으로든 소수자이기 때문에 일단 들리지가 않아요. 대화 표현을 해도 그게 대화 표현이라고 누가 들어야지 그걸 대화 표현으로서 효과가 있는 것인데, 이제 이거는 이제 성소수자 인권 포럼이라고 이제 그 성소수자 무지개 행동에서 하는 포럼에서 대화 표현과 관련돼서 여러 경험들을 나눴던 건데, 장애인 단체에서 활동가 얘기하신 게 발달장애인 분들이 나는 뭐 싫다,
이건 아니에요. 나는 그거를 뭐 동의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해도 발달장애인의 말은 일종의 어린애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동의 싫어했다는 것조차 이해가 되지 못하는. 그래서 발달장애인 활동가들한테 가장 어려운 점은 대체 내가 말한 걸 어떻게 저쪽이 이해시킬 것인가. 비발달장애인들이 그 말의 의미 잘 이해하는 거. 이거부터 좀 시작해야 되는 부분들. 난민 같은 경우는 난민 당사자 활동이 굉장히 어렵죠. 난민 당사자는 정치적 활동을 할 경우 일종의 어떤 추방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난민 당사자가 직접 나오기 어렵고, 그래서 사실상 이 대항변을 하기 위해서 뭐 얘기를 하는 것, 어떤 집단적인 뭔가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위험을 수반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대항변을 할수 있는 어떤 조건들, 그리고 하더라도 그때 생기는 어떤 불안감을 하기 위한 어떤 이 말을 할수 있는 사회적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것도 대항변의 어떤 조건으로 얘기되어야 되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국가나 지자체가 이거를 사실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이거 아까 말한 국가적 대항변의 어떤 그 예라고 할수 있는데요. 개입을 해야 됩니다. 국가가 그냥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개인과 집단이 하라고 하면 아까 말했듯이 결국은 수적으로 어떤 정치적으로 결국은 밀리게 되는 소수자들의 얘기는 사그라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가 당연히 중립이나 불개입은 할수 없는 것이고 당연히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 이런 것들을 할수 있죠. 항우편의 연구나 뭐 정책개발 지원, 이제 제도적으로 차별적 구설을 없애는 것, 국가 차원의 대항 표현, 항우편의 해악을 알리고 대항력을 기르기 위해서 어떤 교육이나 홍보, 이런 것들을 국가 계속 해나가면서 대항표를 좀더 기를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제가 발제문에 없었는데 아까 좀 듣다가 추가한 건데요. 이건 이제 일본의 법무성, 우리 요즘 법무부입니다. 법무성에서 홈페이지에 헤이트 스피치 용서하지 않는다, 항우편은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페이지를 따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일본 같은 경우는 특히 문제되는 게 이제 재특회에서 이루어지는 제1조선인, 제1한국인, 제1코리안의 대항변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법무성이 따로 홈페이지를 둬서 이렇게 딱 두고 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어떤 말도 이제 좀 권위가 있습니다. 법무성이라는 국가의 최고 기관이 헤이트스피치 용서하지 않는다 딱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영상들을 보면은 재특회가 이제 계속 시위를 하면은 일본이 이제 카운터즈라고 그 제1코리안 혐오 발언에 대해서 대항하는 어떤 시민들 운동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많은 분들이 요 배너를 딱 뽑아서 들고 있더라고요. 딱,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일단 눈에도 띄고 되게 시인성이 좋잖아요. 눈에도 띄고 딱 이게 법무성의 어떤 국가적 대항변이라는 것만으로 하나의 효과를 주는 그런 효과들을 할수 있고, 국가가 이런 것들을 활동을 쓰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 그래서 저희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에서 활동을 하니까라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정말 차별금지법이 정말 필요한 건데요. 어쨌든 앞에 말했듯이 대항변 선결 조건을 만들기 위한 조건으로서 차별금지법이 하나의 어떤 방향이 될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하면 많은 사람들이 좀 계속 이제 뭐 이거는 어떤 반대 세력이 어떤 왜곡이기도 한데 계속 이제 형사차별금지법 하면은 뭐 차별하면 형사처벌한다, 차별하면은 뭐 말도 못하게 잡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까지 발의된 모든 차별금지법,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장영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에는 이제 형사처벌 조항은 없고요. 형사처벌 조항은 유일하게 이제 차별 신고를 했다고 또 불이익을 주는, 계속 중첩적으로 주는 경우에만 처벌을 하는 내용들, 뭐 이런 내용들 그것도 안 담을 수도 있고, 그렇고 사실상 차별금지법의 형사처벌보다는 어떤 민사적 어떤 손해배상이나 아니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좀더 어떤 시장 권고를 하고 이러므로써 좀더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하고 있고, 어쨌든 저는 차별금지법의 큰 의미는 그런 식으로 차별을 피해받은 거를 구제받고 뭐 민사적으로 구제받는 이런 방식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까 앞에 말했던 대항변을 하기 위한 조건들로 차별이 무엇이고 혐오가 무엇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 그리고 논의할 수 있는 어떤 준거를 제시하는 법률이고, 그두 번째로는 예방책을 마련하면서 국가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국가가 어떤 정책을 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아까 말했던 국가 차원의 어떤 개입, 국가 차원의 어떤 대학 표현을 촉진하도록 이게 계속 얘기하는 그런 법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뭐 법안의 모든 내용을 다 설명드릴 건 아니고 좀 이런 내용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건데, 차별금지법에서 이게 차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뭐 직접차별, 간접차별, 성희롱, 괴롭힘, 차별표시 조장 광고, 복합차별 이렇게 여섯 가지로 차별을 얘기하고 있고, 물론 이게 하나는 쉽지 않아요. 이게 정말 실제로 들어가서 그럼 이건 차별인가 아닌가 하는 거는 굉장히 쉽지 않을 것이고, 아마 법이 만약에 제정되는 과정에서 아니면 제정이 실제로 된 이후에도 이제 차별과 이 법이 말한 차별이 무엇이고 대체 어떻기 때문에 우리가 차별을 없애야 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논의될 것인데, 어떻게 보면 그 논의 과정 자체가 하나의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것들이 차별이고 우리가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수 있고 무엇이 어떤 차별적 구조를 만드는 거냐를 같이 얘기하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별금지법이 하나의 어떤 의미로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와 지자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차별금지법이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차별금지 계획, 차별 시정을 위한
차별시정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하고, 여기서 이제 차별시정 계획에는 뭐 이제 실태조사, 교육훈련, 홍보 이런 내용들이 있죠. 사실 어쨌든 이 가령 저도 혐오나 차별 관련해서 어떤 그 얘기나 이런 강의들을 하면은 결국 수렴되는 것 같아요. 교육 같아요. 어떤 개인들의 어떤 사람들의 인식. 그러니까 아무리 뭐 말한 사람을 처벌하고 해도 어딘가서 또 나올 거잖아요. 아무리 뭐 심한 발언을 한 사람을 처벌해도 똑같은 발언을 한 사람이 나올 것이, 처벌받는다고 사실 그 사람이 계속 수그러드는 건 아니죠. 그 사람을 완전히 사회에서 격리시킬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 전반적인 인식을 바꾸고, 이제 앞에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소위 말해 엘라이, 그러니까 소수자 집단만으로 하기 어렵다면 그 소수자 집단을 위해서 같이 싸워주는 어떤 좀 지지층, 중도층 이런 것들을 점점 만드는 것들이 필요한 것인데, 그걸 위한 결국 방법은 이제 교육과 캠페인, 이런 인식 개선 들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포함한 어떤 기본 계획을 수립하라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이제 중앙기관, 이제 행정기관장이나 뭐 지자체장이 이런 역할들을 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뭐 이런 관련된 정책들을 바꾸고 차별적 구조를 바꾸기 위한 이런 역할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차별금지법에서 이런 부분들이 크게 잘 얘기가 안될 때가 있어요. 계속 어떻게 보면 이제 차별 구제받고 뭐 뒤에 손해배상하고 뭐 이런 것들만 얘기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차별금지법 갖는 큰 의미는 이렇게 함으로써 정말 우리가 차별을 더 이상 내버려두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 차별금지법 자체가 하나의 국가 차원의 대항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국가가 더 이상 차별을 그냥 방치하지 않겠다. 공백 상태로 두지 않고 어떤 그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을 통해서 차별에 어떤 대처하는 역할들을 하겠다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걸로써 하나의 어떤 좀 대안 표현들을 촉진하고 좀 얘기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아까 말했던 2018년에 이제 반차별 그 저기 평등행진입니다. 이제 평등행진 때 정말 이제 여러 가지 차별금지법 제정한 데가 지금 142개 시민단체가 있거든요. 여러 뭐 여성, 장애, 성소수자, 뭐 빈곤, 뭐 환부모 이런 여러 영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같이 있고, 같이 만나서 이렇게 행진을 했었는데요. 정말 요새 사실 코로나 때문에 사실 서로 만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인데요. 결국은 이제 대안 표현을 하려면은 가장 어려운 거는 이제 앞에도 있지만 혼자 할 수는 없죠. 혼자서 대안 표현은 의미를 갖지 못해요. 혼자 대안 표현은 하다가 결국 한계에 부딪힐 것이고, 하기도 쉽지 않고. 결국은 같이 싸울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거고, 주변에서 계속 받쳐주고 얘기하고 할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연대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이 아마 특히 이제 국가에 그걸 요구하고 한편으로 시민사회 차원에서 어떤 힘을 기르는 과정들이 어떤 대안 표현을 위한 조건에 필요할 것이고, 그런 이제 평등과 반차별,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을 통해서 그런 연대들을 좀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좀 이런 활동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좀 대안 표현들이 더 많이 풍부해지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